꽃잎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봄비는 소중한 단비가 되어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꺼주고 바짝 말라있던 대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는데요. 아직 비구름이 조금 남아있어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늘 경북 북서 내륙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도 오늘 밤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무난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도, 안동은 9도, 포항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오늘 대구의 기온 19도, 안동 14도, 포항은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비가 그친 후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5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청도도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청도 1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9도, 김천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7도, 김천 1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9도, 청송도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4도, 청송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구름이 걷히고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만 아침 기온이 조금 쌀쌀한 가운데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